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오늘 또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날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하하하하. 맞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운은 명랑한 대문을 찾아온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운은 명랑한 대문을 찾아온다. 드나드는 개가 꿩을 문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제가 금성 출판사 다닐 때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타블에서의 탑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 제가 이제 명언 그 이어령 교수님 책, 문장백과사전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보고 좋은 명언들을 많이 보고 그거를 교훈을 삼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성공하더라고요. 지점장까지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점장 하다가 이제 10년 하고 그만뒀는데요. 행운은 명랑한 대문을 찾아와요. 드나드는 개가 꽁을 물어요. 여러분, 이걸 자주 세일할 때도, 세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히 많이 다니고 찾아다니면 안 물을 수가 없어. 다 수확을 거둬들여요. 뿌리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때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습니다. 드나드는 개가 꽁을 문다. 개척. 모르는 집에도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어린 자녀분들 책을 많이 읽혀드리고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녀들이 공부를 책을 많이 보게 해주고 해서 고맙다고 그 뒤로도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신 분도 많았어요. 한 10년 지난 뒤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는 관상으로 살려면 항상 이 대문, 문을 활짝 활짝 열어놔야 돼. 웃어야지 열어놔야 돼. 복이 들어와도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웃는 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웃는 녀석 시작. 입꼬리 올리면서 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